정부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학교 정책에 압박을 가하고 대학 구조 개혁도 추진하면서 대학이 돈으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개막된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찾을 만한 프로그램 알아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주차장을 너무 적게 확보해 주변 일대에 심각한 주차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회 의장이 절도로 의원직을 내놓자 서로 의장을 하겠다고 이전 투구를 벌이는 등 울진군의회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서상국 아나운서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15호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예상된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태풍 고니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낮부터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 지역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이 좀 많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100에서 200mm, 경북 동해안 지역은 최고 30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태풍 고니의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들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태풍이 물러간 뒤에도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로 조금씩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재정 압박에 밀려 총장 직선제를 포기한 경북대학교가 1년 가까이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인데 이딴 재정 압박으로 대학은 돈으로 길들여지고 연구와 사회 비판 같은 대학 본연의 기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경북대는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억여 원을 받았지만 2012년에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2년 1월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총장 직선제 개선 방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학교 측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총장 직선제를 포기했고 지난해 새 규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교육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하며 1년 동안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대학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 B, C, D, E 5개 등급 가운데 DE등급은 재정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정원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하고요. 예. 그다음에 장학금하고 학자금 대출 제한입니다. 제한 범위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2012년 도입된 국가 장학금은 대학에 따라 수십억에서 100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올리면 지원조차 못해 대부분 대학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대학 정책뿐 아니라 교수 개별 연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정책에 맞게끔 연구계획서를 쓰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이제 돈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거는 그야말로 사라지죠. 취업난과 학령 인구 감소 등과 맞물리며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교육부의 재정 압박이 계속되면서 대학은 사분 오열되고 대학 본연의 기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0대 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특별위원 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그리고 3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회기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신청사의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10월 이전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내년 초 이전에 도의회가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시티를 지향하는 대구에서 10월까지 국제적인 의료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엑스코에서 30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제2회 아태 내시경 복강경 외과학회 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에는 한국뇌연구원에서 세계 뇌신경과학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17일부터는 제7차 아태 복막투석학회가, 18일부터 사흘간은 2만 명이 참가하는 2015 메디엑스포가 엑스코에서 이어집니다. 10월에도 12일부터 2015 국제건강포럼 및 박람회가 나흘간 열려 5천여 명이 참가하는 등 두 달 동안 3만 명의 내외국인들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에서는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오늘 개막 나흘째를 맞습니다. 4개 분야 30여 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방학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찾을 만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살아 숨쉬는 실크로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제 전시관인 비단길 황금길 골든 로드 21은 사막 위의 실크로드를 재현해 관람객들이 도자기나 비단 등의 물품과 천년 전 설화 속의 주인공들을 만나는 신비의 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새마을관도 눈길을 끕니다. 근대화와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새마을운동의 초기 형태에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하는 지금의 모습까지를 희귀 자료와 영상으로 재현했습니다. Korea was poverty stricken, and the fact that you know they've grown so much, it's really nice to see. And the fact that you guys have such a sense of nationalistic pride, it's really really nice to see. 지난 2013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4년 이스탄불인 경주에 이어 터키 이스탄불이 또다시 지역민들을 찾았습니다.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가 교차하는 이스탄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자료로 채워진 이스탄불 홍보관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이쁜 문화도 많고 다양한 음식들도 한번 접해보고 그런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가족들하고 애들 같이 꼭 놀러 오고 싶네요. 이 밖에도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화석 박물관을 비롯해 각종 시가지 공연 등도 앞으로 남은 50여일간 경주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해방 이후 경상북도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미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해방 70년 인구 변화를 주제로 발간한 경북 통계 웹진에 따르면 지난 1946년 10만 1000명이었던 구미시 인구가 69년 만에 42만 6천 명으로 늘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1%를 기록해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항시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2%를 기록해 2위를, 경산시가 1.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1946년 당시 285만 9천 명이던 경북의 인구는 올 6월 기준으로 274만 6천 명으로 11만 3천 명 줄었고, 1946년엔 상주시의 인구가 22만 2천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김천 씨가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120억 원의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최고 3억 원, 우대 업체에는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청에서 접수받습니다. 7곳군도 248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주차장을 너무 적게 확보해 주변 일대에 심각한 주차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주차장은 모두 민간에게 매각돼 운영될 예정이어서 계획도시답지 않게 도심 주차난이 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면적의 43%인 1단계 기반 조성 공사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경북도청과 교육청 건물은 이미 준공됐고 곳곳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공사도 한창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확보한 주차장이 대부분 세대당 1.3면 이하로 인근 중소도시 아파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떤 아파트는 세대당 한 대꼴로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는 것이 무색깔지경입니다. 2017년까지 완공되는 1단계 아파트 사업지구 규모는 총 5천여 세대. 도청 신도시 특성상 가구당 차량 2대를 보유하는 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게는 1,000대에서
많게는 3천 대 이상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가 불가피합니다. 똑같은 계획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시는 제법 도시규모가 갖추어지면서 아파트 주차난이 불거지자 아예 1.5면 이상 확보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주차 대수가 현행 조례는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1.5대로 불법 주정차를 막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공공주차장도 문제입니다. 경상북도는 건물을 지어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7필지 4천여 평은 우리가 올해 공급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잔여 필지들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세종시도 처음에는 이처럼 공공주차장을 매각했지만 이제는 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심 주차난은 가중되는데 민간에 넘어간 공공주차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에 매각을 하면서 상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용을 해줬습니다. 상가를 방문한 사람들만의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무색합니다. 시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주차난과 공공주차장 문제는 국내 최고의 품격 도시를 추구하는 세종시가 현재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웅도미래 천년의 터전인 경북 도청 신도시에 걸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접수됩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재학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하면 되고 검정고시 합격자나 다른 지역 출신자는 거주지역 교육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각각 A, B 문항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016학년도 수능은 11월 12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적조와 태풍 등에 따른 수산업 재해보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양식장 9,200여 곳 가운데 태풍과 적조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2,800여 곳에 그쳐 가입률이 30.6%에 불과했습니다. 수산물 재해보험은 넙치와 전복, 조피불락 등 19종의 양식 어패류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실거래가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 이상을 지원해 어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0에서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울진군의회의 도덕성이 회복 불능 상태까지 추락했습니다. 의장이 소나무절도로 의원직을 내놓자 서로 의장을 하겠다고 이전 투구를 벌이더니 최근에는 공문서를 위조해 출장비를 받아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출장길에 식당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군민들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의장의 공석이 되자 초선의원 4명과 재선의원 3명이 공교롭게도 대결 구도를 형성해 서로 의장이 돼야 한다고 한동안 맞섰습니다. 의장의 소나무 절도 사건과 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검찰이 의원들의 출장비 집행 문제를 수사하면서 의회의 권위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내 출장을 가지 않고 해외 출장 때 출장비를 겹쳐 사용하거나 허위 출장 명령서를 만들어 불참한 의원의 출장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하자 울진군 공무원 사이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원망과 함께 의회 깊이 풍조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정 책임자로서 울진 군수의 사과와 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진군 의회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지만 앞으로는 대의기관으로서도 집행부 견제기구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인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았고 국회의원도 역할을 하지 못해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국토부와 대구시, 대구경찰청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대구시의 교통안전 정책과 대구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와 대학생, 운수단체 등 분야별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발표되고 우수 제안에는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구 한의대학교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5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7년 동안 15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대구 한의대가 선정된 이 사업은 알코올이나 마약, 게임, 인터넷 등 중독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약물적 중독제어 체계 확립을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혈자극과 인문사회학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융합 연구해 비약물적인 중독제어 모형을 찾고 개인 맞춤형 중독 예방과 치료 방법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낮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이 꽤 많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100에서 200mm, 경북 동해안 지역 많게는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상하는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천과 청도는 22도로 시작하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려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도 26도에서 27도 분포로 보이겠습니다. 봉하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도 25도에 머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26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